고민이 있는 분 안녕하세요 yo.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yo, yo. 결혼 18년 차 주부입니다. 이 나이쯤 되면 무슨 일이든 척척한다지만 저는 예외예요. 그분의 명령 없이는 움직일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내 말이 그 법이다. 다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알겠나? 그래요. 365일, 24시간 명령만 하는 사람은 바로 제 남편입니다. 집안 꼴이 이게 뭐고. 당장 원상복귀 해놓는다. 에? 실시! 네, 남편은 본인 방식에 어긋나는 모든 것들을 지 맘대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네가 외출하는 날은 한 달에 딱 한 번이다. 아니, 제가 외출하는 횟수까지 정해놨습니다. 이건 완전 다목살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더 이상이 있다니까요. 야, 만 이 살 좀 봐라. 이 자식. 나 순간 손 나가 편했다, 이 자식아. 아이, 자식. 부부 아이가. 우리 부부 아이가. 살아있네. 야, 야, 니 살 좀 봐라. 어? 그 니 옷 사이즈 유지해라 했나 안 했나? 어? 니 밥 좀 그만 먹는다. 아니, 이제 하다못해 제 몸무게까지 통제하려고 든답니다. 아니, 본인 방식대로 절 쥐고 흔드는 이 인간. 정신 차리게 할 뭐 좋은 방법 좀 없어요? 이래 주셨네요. 답답해요. 정말 암 유발자이실 것 같아요. 남편이라면 하루도 못 살아요? 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18년을 어떻게 참았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릴까요? 남편의 나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아버님 때 같잖아요. 한 그런 느낌이 그래요. 60 됐어요? 네. 마흔 초반이세요. 네? 정말요? 마흔 초반이에요. 아니, 왜 그러세요, 정신님? 일단 뭐 고민의 주인공을 모셔서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듣고 얘기하자고요. 나오십시오. 선생님, 잘 골라서. 외출을 하도 못하니까 방합성을 못해서. 어릴 수 있으세요? 외출을 하도 오랜만이죠. 방합성을 못하면 이게 근데 진짜 외출을 못해서 그런지 피부가 되게 아니 근데 안녕하세요 이런 사연을 보내고 이런 걸 절대로 용납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자기가 더 당당해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나 잘못한 게 없다. 얘기를 했어요? 나가보자고. 예. 근데 혹시... 정말로 한 달에 한 번 나가기밖에 못 해요? 네, 한 번 정도고요. 그리고 뭐 여행도 가고 싶어도 여행도 못 가게 하고. 와. 그러니까 귀가 시간이 있어야 돼. 이건 좀 말이 안 돼. 그럼 18년째 지금 계속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렸을 때는 이제 애들 키운다고 못 나갔는데. 어차피 못 나갔고. 근데 애들이 이제 컸잖아요. 근데 이제 좀 자유롭게 좀 하고 싶은데 그거 이제 허용을 안 해주니까. 그럼 외출도 안 하시면 집에서 주로 뭘 하세요? 청소예요. 집을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도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바닥 찍혔나 뭐 안 해주신다 이런 식으로. 안 다쳤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니, 아이, 서운하죠. 애들이. 벽지나 이렇게 좀 찢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새끼들 하면서 뭐하는데 네 애 안 보고 뭐하고 있었노 이런 정도로. 집에 딱 들어오셨다 바닥부터 이렇게 딱 와요? 네. 딱 감사해요. 보고. 네. 그리고 뭐, 뭐가 삐뚤어져 있는지 그것도 보고 먼지를 틀다가 TV가 약간 삐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로 재요. 자로? 몇 센치? 혹시 조금은 이렇게 정리정돈 잘 안 해놓으세요? 아니에요. 우리 집은 완전 모델하우스 수준이에요. 와. 이게 평소예요? 이게 몇 년? 와. 이게 평소예요? 이게 몇 년? 진짜? 바닥이 광이 나네. 이게 참. 야, 이거 손님만들 준비한 방 같은 느낌이다. 깨끗하다.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남자의 둘이 있는 집이래요? 아까 사연 들어보니까 명령조로 하시는데. 네. 근데 어떻게 주로 말씀하세요, 명령식으로? 아침에 일하면은 치약자와. 치약자. 이것도 이제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물떠오라는 기본이고. 물떠오라는 아예 기본이고. 그러니까 물떠오라까지는 뭐 그런데 치약자와 마지막 왕이신가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네. 아침에 눈 뜨잖아요. 네. 자기 누워있어요. 고개만 내밀고 치약. 그러면 가가지고 치약 짜죠. 가면 침대 누워가. 그걸 짜다죠, 그거를? 네. 아, 침대 누워서 양치를 한다고요? 그다음에 불편하세요, 몸이? 그러다 흘리면 어떡해? 흘리면 뭐라 그래요? 지저분해지는데? 빨아야죠, 제가 또. 빨아야죠, 제가 또. 어! 그다음 치약하고 원카면 뭐 자기가 이제 식구러 간 사이에 양말, 옷. 다 챙겨놔, 올려놔. 네. 다 입을 거 다. 그럼 혹시 화장실 한 다음에 일 다 본 다음에 나 일 다 봤어! 이거 애기처럼. 여보 닦아줘! 이거? 아니 설마 그건 너무한 거죠? 아니요, 귤도 닦아줘야 돼요. 와. 손에 묻는 것도 싫어요.
요즘 세상 이런 그러니까 분위기 있어요. 남편 제가 부를까요? 본인이 부르실래요? 부르기 싫은데요. 아 그래요? 예. 부르기 싫은 아내 남편 어디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인상은 예. 이렇게 좋으신데. 어 얼굴도 잘생기고 잘생기고. 야 인상은 이런 선비가 없네. 아내가 말 안 했으면 모를 뻔했지. 아, 전혀 상상이 안 가. 저도 뭐 아내가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예. 뭐 제가 더 고민이 있어서. 예? 남편이 되냐 싶어서 나왔습니다. 아, 본인도 고민이라고요? 예. 부부 얘기는 달라요? 양방의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봐야지. 지금까지 예. 쭉 얘기 들었는데 여기서 좀 틀린 게 있어요? 아니면 다 맞아요? 뭐 사실은 맞아요. 그렇게 얘기는 했어요. 근데 왜 고민이에요?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지는 않았고요. 딱 퇴근할 때 문 열고 들어오면 지저분하고 이러니까 또 아내가 아까 청소를 한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청소를 깨끗하게 하진 않아요. 또 저희 집이 또 모델하우스 컨셉이거든요. 컨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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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항상 모델하우스처럼 깔끔하게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본인이 하시면 되잖아요. 아 저도 직장 생활하고 힘든데 매일 그 청소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다 안 되면 제가 합니다. 치약이나 그런 것까지 이것저것 너무 많이 시킨다고. 아까 문희경 씨는 분노하시더라고요. 하인투말에 소용도 많이 없어. 치약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집사람은 집에 또 놀고 노는 사람이고 저는 또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니까 또 실질적으로 좀 안방에서 화장실까지 가기가 좀 힘들어요. 좀 멀고 이러다 보니까 집이 엄청 큰가 봐요. 그래 크진 않은데 100m 되나? 자다가 일어나서 가기엔 좀 멀어요. 저도 처음에 한번 했어요. 자기야 물 내 딱지 물에 물 한 잔 떠줄까? 뭐 오케이. 한 번은 못할 수 있죠. 저는 뭐 그거야 두 분 사이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외출. 맞아 그건 진짜 한 달에 한 번. 나가는 건 낮에 그냥 나갔다 오고 뭐 볼일 보고 한 두 시간 나갔다 오는 거는 저 얼마든지 허용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여자가 밤늦게 나가서 뭐 놀고 12시 돼서 들어온다 하는 거는 그것도 엄마가 늦은 시간에 다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10시에 나가서 한 8시간 돌아다니 6시쯤 들어왔어요. 그건 안 돼요? 뭐 그럴 필요성이 있었다 그러면 이해를 하죠. 근데 쓸데없이 돌아다니는 거는 뭐 혼자 그러면 잠깐만요. 남편 필요성이라면 어떤 필요성? 쓸데없는 게 뭐지? 뭐 그냥 놀러 2시간 이상 갈 게 없잖아요. 뭐 하고 노는지. 갈 게 많아요. 뭐 쇼핑도 하고 싶고 뭐 그렇잖아요. 아니 남편은 외출하면 딱 2시간만 놀다 들어와요? 아 2시간 됐네 집에 가야지 이러고 들어와요? 아니 저는 그래도 사회생활을 하니까 2시간으로는 안 되죠. 그렇죠. 하지만 주부생활은 그러면 2시간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2시간 갈 게 없어요. 컴퓨터 여기서 욕하면 안 돼요. 아무리 2시간이면 마트나 뭐 은행 볼일 봐도 그치 금방 가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시간대가 뭐 이렇게 정확하지가 않아가 일찍 올 때는 뭐 1시 뭐 2시 뭐 이때 내가 오거든요. 아, 낮에요? 점심도 안 먹고 와요. 그러면 전화 와가지고 어디 있냐고 빨리 오라고. 그러면 먹는 도중에 나와야죠. 항상 불안하니까 제가 나가기를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아예? 네. 아, 이럴 수는 있잖아요. 내가 지금 만나서 먹고 있으니까 이거 다 먹고 들어갈 테니까 미안한데 뭐라도 하나 시켜 먹으면 안 돼? 안 시켜 먹어요. 왜요?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네, 기다려요. 혼자 시켜 먹기도 그렇고 한 그릇 시키면 또 잘 오지도 않아요. 와요. 안 오더라고요. 우치. 온다니까. 안 오는 거야. 부부 이야기는 옆에서 같이 살았던 아이들이 더 잘 알겠죠. 그쵸, 그래서 그쵸. 오늘 두 아들이 다 나왔죠?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어때? 아, 이렇게 애들이 애들이 기가 깃발이 없어요. 약간 중 들어 있는 것 같아. 아빠 눈치 보는 거 그러니까 같고. 아버지가 좀 자유 시간을 좀 오늘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도 된다라고 얘기해줘. 애들이 겁먹어서 말을 못 해요. 하고 싶으면 해. 하고 싶으면 해. 네. 아버님, 손만 보세요. 아니야, 아빠 때문에 고민이에요. 큰 아들도 아빠 때문에 고민이에요. 엄마처럼? 예, 너무 많이 시켜요. 저도 양치 갖다 주고, 물 갖다 주고, 약 갖다 주고, 아이스크림 갖다 주고. 아, 아빠한테 그런 심부름 너무 많이 시킨다, 너한테? 오, 너는 외출은 허가하니? 토요일은 좀 자유로운데, 일요일은 아예 못 나가게. 왜? 왜? 그냥. 가족끼리 가족과. 같이 있어야 된다면서. 아~ 뭐 그럼 그래도 같이 있어서 뭐예요? 그럼 아빠랑 아빠가 놀아주고 뭐 영화 보러 가고 그래요? 아 그냥 집에서 아빠 TV 채널 트는 거 옆에서 보고. 와 아빠가 이런... 트는 채널 옆에서 보고 있지. 아니 근데 나 너무 희한한 게. 짜장이 있는 거지 뭐. 너 나이 또래는 그냥 말을 안 듣고 나갈 수 있거든. 옛날엔 그랬는데 요새는 별로 안 그러고 싶어요. 어? 아, 안 그러고 싶다고? 익숙해진 거지, 익숙해진 거지. 우리 아들은 어때요? 아빠랑 주말에 함께 있는 거? 별로 안 행복해요.
별로 안 행복해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조용히 TV 소리만 들리니까. 아니 근데 아버님이 집안에서 거의 제왕이실 것 같아요. 밖에서 정말 힘들게 일하다가 집에 오면 내가 왕이다. 그 대신 내가 뭐 지금 젊어서 밖에 나서 뛰어놀 수는 없지만 내 눈앞에 가족들이라도 좀 왔다 갔다 해야 뭔가 마음이 놓이셔서 그러는 건가요? 네, 그런 거 있어요. 주중에 못 봤던 애들 좀 보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잠깐만요. 그게... 저 안아주니? 예. 근데 아빠가 뽀뽀해주는 게 좋니? 이렇게. 예. 이렇게. 예. 야야 레드스! 너 기차가? 야 레드스! 이 녀석 초점이 크게 되네 보기네. 보통 아버지를 많이 닮는다 그러지 아들 둘이. 네. 아버님처럼 집에서도 엄마 물, 엄마 뭐죠? 엄마 이렇게 막 혹시 계속 엄마를 시키나요? 예, 저. 그러면 엄마 더 힘들죠. 일요일 날 집에. 애들도 있는 보고 배우거든. 우리 아내분은 며칠은 거의 뭐 평일 날 집에만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예전에 겨우겨우 허락 맡아가지고 5년 동안 저거 마트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캐셔를 본 적이 있는데. 아, 마트에서 캐셔. 아, 그 답답함을 네. 좀 벗어나보려고. 네, 네. 그때도 왜 회식 있고 이러면은 그때 노발대발하죠. 최근에 아나 보고 집에서 청소나 하라 그래가지고 그만뒀는지 한 달 조금 지났어요. 한 달. 한 달. 아, 이러려고 하겠다. 되게 그리워요? 다시 일하고 싶은데. 일하고 싶죠. 집에서 너무 답답하니까. 집에서 있으면 그냥 눈물밖에 안 나. 아니, 좀, 아니 일을 하게 하는 건 그 활력도 되고 일하는 즐거움도 있잖아요. 근데 괜히 즐거움일 수 있는데 그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직장 생활 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예. 캐샤를 보면 저희 집사람이 좀 웃음이 많아요. 웃음이 많다 보니까 남자 손님도 오고 그러잖아요. 남자들이 막 데이트 신청하고 선물 사주고 밥 먹자 그러고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요. 그 말이 듣기 싫은 거죠. 그런 얘기를 뭐 하고 있어요? 아니 칭찬했어요? 예? 예? 남자들이 얘기했잖아. 얘기를 한번 해봐요. 삼아 얘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자 이런 대시도 받는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 항상 맨날 살쪘니 어쩌니 하면서 살 빼라케 샀고. 막 극하니까 밖에 나가도 아직 괜찮아. 네, 나는 이렇다. 그걸 맞아.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아니 근데 그런 그것 때문에 건데. 불안해진 거예요? 또. 없는 얘기를 지원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일단 뭐 거기 직장 생활하면서 툭하면 회식이다. 술을 마시니까. 아 그게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아니 술 마시고 조금 조금 회식하고 그냥 오는 거는 뭐 무슨 아르바이트가 일주일에 세 번씩 회식을 합니까? 그건 좀 많긴 하네요. 그렇죠. 많이 하죠. 제가 볼 때는 진짜 두세 번 회식이에요? 아니 자기가 느끼기로는 두세 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는? 전, 실제는 한 달에 두 번? 한 달에 두 번? 한 달에 두 번? 일주일에 두세 번을 느낀다고? 그러니까요. 아이들한테 한번 들어봐야지. 별로 안 나가는데 평상시 집에서 몰래 술 먹다 아파. 그거는 술이 그거는 거 집에서 드신 거야. 집에서 드시는 거야. 근데 여기서 또 많이 나가. 이게 지금 국민인 줄 안 돼. 사람이 술을 아주 좋아해요. 네. 좋아하고 술도 많이 먹고 제 아는 사람이나 친구들 지인들 중에 우리 집 사람한테 술 마셔서 이겨본 사람이 없어요. 와. 그 정도로 술을 좋아해요. 술 마시고 실수하지는 않잖아요. 일단 다른 사람들이 다 뻗으니까 실수를 하는지 모르죠. 혼자 살아남은 겁니다. 다 뻗으니까 실수. 아, 다른 사람은 단 한 번도 네. 그녀의 주사를 보지 못했다. 아, 못 봤죠. 짱인데요. 님 좀 짱인데. 스트레스가 항상 쌓여가 있잖아요. 뭐 그렇다고 신랑이 저랑 대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들 둘이다 보니까 대화를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오죽하면은 제가 술로 의지를 하겠어요. 그 집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저 집에서 혼자 먹는 거예요? 어떻게 혼자 해요? 마실 때도 있고요. 아니면 뭐 불러가지고 이제 먹을 때도 있고. 네. 아니 근데 문제는 술 먹어서 뭐 주정 안 하고 뭐 나쁜 짓 안 하고 뭐 이게 건강이 나쁜데도 계속 술 마시는 게 아니라면 술도 기호인데 그거는 좀 인정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니 뭐 이렇게 뭐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이렇게 통제를 하는 계기가 있어요. 저는 네? 그냥 통제하는 사람 아닙니다. 예. 네. 왜 그런가 하면 한 몇 년 전에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제 나이트를 갔거든요. 탁 앉아있는데 저 어디서 많이 본 여자가 걸어오더라고요. 어디서 많이 본 여자가 걸어오더라고요. 웨이터 손에 끌려서. 동네 여자들 세 명하고 줄줄이 기차 끌려오듯이. 부인이요? 아니 근데 딱. 야 이거 흥미진진한데? 기차 끌려오듯이 쫙 끌려오는데 내가 어디서 많이 본 여자인데 칸데 쟤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래서 그때 아 안 되겠다. 아. 집에 붙잡아놔야 되겠다. 아니 그날 놀랬어요 본인? 엄청 놀랬겠지. 놀랬게요. 당장 마비 걸리는 줄 알았어요.
정말 딱 한 번이거든요. 네, 이제 그날 얘기해봐 자세히. 이제 언니들이랑 한 번 딱 깠는데. 아, 마트 언니들. 예. 웨이터들이 괜히 막 이렇게 막 끈적끈적 끈적하다가요. 근데 남편은 자주 가요? 자주 가죠. 아니 영수증을 봤거든요. 그거 보면 로마 나이트 가면서 제가 요르장이거든요. 자주는 안 가요. 자주는 안 가고 술 한잔 먹으면 제가 그 나이트가 노래가 좋아요. 노래가 좋아요. 아 노래가 좋아요? 사운드 좋다. 소개시켜주세요. 가서 막 이러면 되세요? 남편 악수해. 악수. 뒤에 감사합니다. 진짜 뭐 저는 춤 이런 걸 못 추니까 이분은 춤을 잘 추시지만 저는 춤을 못 춰요. 춤을 못 추니까 예. 같은 유부남 유부녀잖아요. 자기도 가정 있는데 자기는 자주 갔으면 자기는 아니, 괜찮고 두 분이 부딪히겠다. 음악 감상. 음악 감상. 음악 때문에 그러면 아내는 뭐 때문에 간 거예요? 저도 음악 들으러 춤 추러 갔죠. 저는 님 부킹하러 갔잖아. 아니 비키네 비키스 비키스 살아있네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남편께서는 아내가 왜 이렇게 술을 많이 혼자 이렇게 많이 할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안 그래도 술을 좋아하니까 저도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볼라 해도 뭐 이야기거리가 없더라고요. 뭐 마땅히 뭐 집사람이 먹는 이유도 뭐 자기가 말도 안 하고. 근데 TV 보면서 이제 술을 마시니까 혼자 술 마시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 서로 네, 그 이런 적이 외롭다, 없으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네가 뭐 외롭냐고. 집에 뭐... 있으면서 그냥 청소하고 애들 간식이나 챙겨주면 되는데 뭐가 그게... 외롭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시도가 아니네. 제가 말 주변이 이게... 없거든요. 네. 그래가 제가 한마디를 하면은 10마디를 해요. 그치. 말을 하려고 이러든지 중간에서 막아버리니까 차라리 그 본인 입장이 다 다르네요. 막 펴버리더라고요. 이 말 하려고 또 눈물 날라갔다. 아이고. 아니 작년 그 10월달쯤인가 그때 이제 마트 일할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카트기에 이제 이렇게 가슴 쪽에 부딪혔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자면서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요건 아프다면서 막 극하니까 근육통약을 먹으래요. 담 걸렸다고. 그래 한 달 동안 먹었거든요. 근데 너무 아파서 도저히 안 되겠길래 병원을 가봤더니 이거 살짝 금간 거죠? 네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몇 대가 몇 대? 세 대가 부러졌어요. 한 달 있다가 가가지고 그걸 네. 알았다고요? 와. 입원을 해야 된다면서 극하니까 마누라가 어디 가냐면서 집에 있어야 된다고 어? 자기는 자기가 간병을 하겠대요. 그럼 간병 잘해주지? 감석하니까 잘해준대. 근데 이틀 만에 자기가 술을 먹고 새벽 4시 대가 들어왔거든요. 아픈 마누라를 두고 자기가 병자가 돼서 들어왔어요. 술병이 나가지고. 저는 물 대령하고 옆에 와가지고 또 누워있고. 그래가 너무 울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왜 입원을 안 시켰지? 그러니까 입원을 시키잖아요. 왜 입원을 안 시켜요? 입원만 한다고 뭐 그냥 수술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붙는 거니까 어차피 병원에 가만히 누워 있을 바에 집에 편하게 누워 있어라. 대신 내가 간병 당하겠다. 그때는 너무 만취가 돼갖고 제가 그런 적이 기억이 안 나요. 만취 되기 전에 와 우리 집에 와이프가 아프지 갈비뼈가 부러졌지 내가 챙겨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술을 먹다가도 끊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낫는 병이라고 그래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주부들은요 보통 웬만큼 아프면은 참아요. 병원에 잘 안 가요. 뭐 이렇게 돈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시간도 그렇고 안 가는데 가족분들이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거는 조금 아팠을 때 말이라도 한마디 여보 그렇게 아파? 그런 말 한마디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이분은 그치. 그런 게 그리웠을 것 같아요. 제가 우울증 그게 있어가지고 약도 좀 먹었거든요. 예, 그래가 심리 치료도 같이 받자고 안 그래도 그래도.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문제가 없어요. 자기는 네만 문제지 나는 문제가 없으니까 받을 필요도 없고 감숙하더라고. 내가 정말 이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정말 나는 이 집에서 뭔지 낙이 없죠. 네, 살 낙이 없어요. 아 이게 아무 생각도 없고. 아내는 이 가정에서 본인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해요? 저요 그냥 가정부나 그냥 인연 같은 존재. 네.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사랑 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가정부. 남편은 어떤 존재예요? 아내한테 있어서 지금 큰 방만 차지하는 사람? 큰 방만 차지하는 사람? 큰 방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 남편은 아내가 본인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오늘 뭐 처음 들었습니다. 좀 충격입니다. 너무 놀랬죠? 네. 지금 했던 모든 것들은 아내를 사랑해서 했던 거였던 거죠? 네, 물론 사랑해서 그랬죠. 사랑 안 하면 그냥 방치하겠죠. 사랑하니까 좀 빗나가는 것 같으면 제가 잡아주고 그랬을 뿐인데 뭐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하니까
저도 좀 답답합니다. 남편한테 있어서 아내는 어떤 존재예요?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근데 그런 표현을 평상시 안 하시잖아요. 표현을 해본 적이 없어요.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남편한테 바라는 점을 정확하게 네.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토닥여 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만약에 이제 오늘 술을 마셨다 그러면 아 오늘 무슨 힘든 일이 있었니? 이렇게 부드럽게 들을 준비가 된 상태에 질문을 예. 해줬으면 좋겠다. 예. 내가 들어줄게. 자, 옛날에 아내가 혼자 술 좀 말아보시죠. 말고 계세요. 혼자 조금 예, 울적해서 한 잔 마시고 있으면 옛날에 남편은 뭐라 했어요? 네 많어. 야, 떠수리가. 이럴 때는 더 화가 나죠. 더 말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더 마시죠. 응. 더 마시게 되죠. 비율을 바꿨겠죠. 자, 이제는 비율.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예, 신동엽 씨나 뭐 다른 남편들이 좀 알려주세요. 어떤 예, 대화의 기술을. 막 혼자 마시고 진짜 좋다면 에이 치사하게 혼자만 맛있게 먹고 있고 나한테 전화하지 오늘 일찍 들어오라고 같이 먹자 뭐 얼마나 먹었어? 맞아. 뭐랑 먹었어? 왜 이거랑 먹어? 나한테 뭐 안주 좀 사오라고 하지. 그러니까 어때 반응이? 이런 말이 눈물 나려고 자 어머 이거 봐 이게 별것도 아닌데 어머 신동엽 씨의 막소리에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앞으로 이렇게 계속 혼자 먹을 거면 난 로마나이트로 갈 거야. 이게 별거 아닌데. 그렇죠. 모르겠다. 남편이 지금 답답하다. 뭔가 이게 가슴이 찌릿하신가 봐요. 답답하다. 우는 모습에. 우는 모습 보면 안쓰럽죠. 자, 지금부터 남편 해볼게요. 같이 마음을 공유해달라는 거예요. 드시고 계신다. 그럼 들어왔다. 술 좀 말아봐요. 예, 말아봐요. 이거는 술 전적 모습만 이거. 이거 술도 술 먹고 많이 있네. 들어간 거 아니야? 네. 야, 잘 들었어. 네. 술 먹고 있었나? 왜 혼자 먹노? 내가 한 잔 말아줄게. 아. 같이 먹자. 좋아요. 그리고 남편! 저 남편이 네. 이렇게 알려주면 1년 360일 술 먹을 때마다 그 말만 왜 혼자 먹고 네. 있었나? 내가 말아줄게. 그래, 바로 들어가자. 내가 한 잔 말아줄게. 오, 맛있어. 또 그러면 내가 한 잔만 말아주려고 그랬지. 안 돼, 그러고 말아주는 게 포커스가 아니고요. 네. 왜 그러냐고 꼭 물어보세요. 왜 먹니? 뭐가 문제인지. 억지든 뭐 여기서 남편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때요? 좀 풀려요? 네. 확 풀려요? 네, 풀려요 이제. 아 그러면 이렇게 진짜 집에서 풀고 오지 옷까지 나와가지고 그 어렵지도 않은 말 한마디인데 그 돈이 들어요? 뭐가 들어요? 그동안 애들한테도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오늘 시원하게. 아빠 말만 듣지 말고 응? 엄마 무시하지 말고 알았지? 응? 아빠 닮아가지 마이. 남편한테도 하세요. 남편한테. 여보 이제 좀 1박 2일 여행 한 번쯤은 좀 가봤으면 좋겠다.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한번 가보고 싶고 자유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다. 진짜 한 달에 두 번이라도.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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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